꼬랭기입니다. 이준아 인사해. 오늘은 우리 이준이와 함께 이벤트 당첨자분을 뽑으려고 해요.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당첨자분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힝힝님께서 올려주신 부부에게 가장 귀한 보물. 부 부족한 게 많은 엄마 아빠이지만 랭 앵두같이 작고 예쁜 너와 함께 기증하고 소중하게 지낼 하루들이 너무 기대돼. 이렇게 써주셨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한 예쁜 사행시를 지어주셔서 정말 엄마 미소 지으면서 봤고요. 박은경님께서 써주신 부럽지만 부럽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구독자 수. 랭킹이 점점 올라가는 듯 하지만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귀찮은 듯 무심하게 좋아요를 누른다.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아 이거 너무 좋았어요. 권현정님께서 써주신 부족한 엄마에게 찾아온 소중한 내 아가야. 부자연스럽고 서툴지만 항상 엄마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랭 앵두같은 입술로 옹한거리는 내 아가를 보면 엄마는 항상 기쁘단다. 오늘도 크느라 고생했어. 너무나 따뜻하죠. 서영님께서 써주신 것도 너무 좋았어요. 부부랭기 영상을 보고 부모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어요. 앵기지 않는 저희지만 오늘부터는 부모님이 귀찮아하셔도 안아드리려고요. 되게 공감했던 다행시도 있어요. 부부가 되어 내 옆에 있어줘서 항상 고마워 남편. 부모가 되면 아기밖에 안 보이려나? 흐흐. 랭, 냉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시간은 있겠지? 귀가우 수고했어. 서로 토닥여주는 엄마 아빠가 되자. 너무 예쁜 마음인 것 같아요. 하모니카님께서 써주셨는데 출산을 앞둔 예비맘이 남편에게 라면서 사행시를 지어주셨어요. 랭커피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그래서 하모니카님께 하나 보내드리고 힘들지? 아 되게 웃겼어. 귀찮아님. 아, 부부젤라. 부부 랭. 랭알랭알 귀아파.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준이를 사랑해서 댓글 남깁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준엄마 하트. 저도 하트. 아기를 위해서 써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김가리님께 유모차 가방 드리고 싶어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려고 소중한 찰떡이를 품고 있는 하루하루. 랭 앵두보다 자그마던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귀여워 죽겠어요. 찰떡아 우리 건강하게 만나자. 찰떡이 건강하게 만나시라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아이고 유모차 가방 드릴게요. 찰떡아 건강하게 만나자. 이준이 왜 이렇게 또 빵떡이처럼 나오냐? 아우 너무 다 좋아가지고 제가 읽다가 고민하다가 진짜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마지막으로 안나현님 대학생이신데 영상을 재밌게 늘 봐주시나 봐요. 부부랭기 영상을 보면 항상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어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삶이 바로 이준이 같은 천사 아기가 태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이준아 앵글을 하나하나 잡아가며 영상 찍느라 힘들겠지만 귀중한 시간을 내서 만든 영상인 만큼 이준이에게는 영상이 굉장한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장문의 사행시를 써주셨어요. 글쓰기 왕 이분 안나연님은 글쓰기 왕이라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대학생이신데 공부하시느라 힘들 것 같아요. 시원한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힘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글쎄 언제 이벤트를 또 할 수 있을까요? 만 명? 너무 멀었나? 만 명? 올해 안에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또 언제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이벤트를 소소하게 열어볼게요. 이렇게 소소하게 이벤트 하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번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이준이 한마디 할래? 이준이 한마디 해. 이준이가 한마디 해봐. 이준이 말 잘하잖아. 이준이 말 잘하잖아. 이준이 한마디 해봐. 저희 부부랭기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